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지난번 20W, 40W 충전 영상에서 그닥 차이가 없는 거를 보셨을 텐데 그 영상 댓글에서 40W 충전기가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40W 출력과 충전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40W 출력을 내뿜어주는 건 뿜어주는 거고 받아들이는 건 기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구형이나 신형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 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형 충전기를 사왔습니다. 신형 충전기 제품명은 EPT4510이고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조 날짜가 2022년 3월 9일이고 이게 구형 충전기, 이게 신형 충전기입니다. 신형 충전기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빠르게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어딨냐? 아주 귀엽게 생긴 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뜯어보면 치워주고 이게 거의 4만원 돈 하는 제품인데 케이블은 케이블 되게 길다. 1.8m 케이블이 들어있고 5A를 전하는 C2C 케이블인데 구형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길이가 아주 소폭 달라졌고 디자인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굵기, 선 굵기는 제 눈에는 거의 비슷한데요. 5A는 이거 100W까지 충전이 돼요. 이거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신형 어댑터 먼지가 좀 묻어있는데 뭐 별다른 구성품은 없습니다. 설명서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크기는 확실히 줄었고 이게 구형, 이게 신형 40W 어댑터입니다. 크기를 굳이 비교해보자면 이게 25W, 40W 구형 그리고 가운데가 40W 신형입니다. 소중대 느낌의 딱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후면을 비교해 보면 딱히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40W 어댑터가 조금 작아진 것 뿐이니까 휴대성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이 구형 충전기도 2022년 1월에 제조됐고 신형은 2022년 3월에 제조됐어요. 그리고 후면 내용은 거의 똑같고 제조 회사 자체도 솔로엠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신형 충전기는 뭐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했으니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충전 대상은 전원이 완전히 방전된 갤럭시 S22 울트라고 케이스는 씌우지 않았습니다. 네, 삼성의 신형 40W 충전기는 구형 40W 충전기에 비해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있다, 신형에만 적용이 된다, 구형은 차이가 있다 라는 거에 한번 속아봤고요. 결과적으로 25W, 신형 40W, 구형 40W 모두 차이가 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사서 충전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미 25W 충전기가 있었다면 그냥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굳이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 이걸 그래서 이걸 아유 이걸 아유 속은 내가 바보지. 이거를 이걸 누가 사냐. 돈 아까워.